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제 성경은 22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20쪽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7절까지 말씀 우리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해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밀어라.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함께 읽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아멘. 이제 바울의 그 3차 선교 여행, 전도 여행의 그 시작을 오늘 사도행전 이제 19장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베소에 있었던 그 일화 하나를 소개하는데요. 이 에베소에 있었던 이 사람들, 예수를 믿는다고 보여지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 가운데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에베소에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볼로가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죠. 이 알렉산드리아가 지금의 그 이집트에 있는 당시 이제 애굽에 있어서 학문이 아주 발달한 그런 도시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아볼로가 언변이 좋고 성경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여기서 성경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지칭하는 거죠.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도를 배우고 예수님에 관한 것을 잘 가르치는 사람이 아볼로였는데 이 회당에서 이 아볼로가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듣다 보니까 이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듣고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가르쳤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 후에 아볼로가 이 고린도로 가게 되고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잘 증거하여서 이 성도들을 정말로 유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죠. 우리 잘 아는 대로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이제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에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말씀 사역을 이 아볼로가 감당하게 되는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이 회당이었겠죠.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담대히 말하는 것을 들을 때에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알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
아볼로는 이제 고린도로 가게 되고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에 이 제자들,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보이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에게도 뭔가 부족한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묻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에베소에 있었던 그 12명쯤 되는 제자, 그냥 12 제자라고 하겠습니다. 그 에베소의 그 12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요한의 세례만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도 보면 이 아볼로도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굽니까? 아볼로와 에베소의 그 열두 제자들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자,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그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선포하였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 에베소의 열두 제자에게 임하고 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는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베소에 있었던 이 부족한 복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또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아볼로도 그렇고요. 또 에베소의 그 열두 제자, 열두 사람쯤 되는 이 제자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 아시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회개의 세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가르쳤고 그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오늘 이 사도행전 오늘 18장 19장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바라보면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뭐라 그럴까요? 뭐 정확히 알지 못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가르치긴 하지만 실제로는 정확히 이렇게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에베소의 열두 제자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계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모른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말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했던 그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했고 경험하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세례라고 하면 뭐 여러 가지로 어떤 이미지가 이렇게 떠오르실 수가 있는데 성령 세례는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세례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그 모든 믿는 자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의 세례죠. 예수 믿는 자에게 예수 믿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모든 믿는 자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성령의 말씀하심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그 모든 성도들의 생활의 삶에 그런 능력되는 그 성령의 역사 이게 바로 성령 세례의 더 중요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몰랐다는 거예요. 아볼로도 그렇고요. 또 이 에베소의 열두 제자도 그렇고 성령께서 계심을 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잘 알지 못하였던 그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을 보았을 때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들을 바라보았을 때 에베소의 그 열두 제자를 보았을 때 또 아볼로를 보았을 때 뭔가 부족한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믿는다고 하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은 하는지 모르지만 그들 가운데 있었던 뭔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던 것을 보았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들 가운데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이켜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다는 것, 또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것,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인지하고 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에베소의 그 열두 제자처럼 혹은 아볼로처럼 가르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예수를 믿는 것처럼 말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오늘 이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이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 삶에서 정말 체험하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들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묻기를 원하고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누군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이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좀 빠졌어, 말이 좀 이상한데요, 뭔가 좀 부족해 라고 보이는 그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하게 반응하고 그냥 짐짓 무시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또 우리 믿음의 여정 앞으로 살아나가는 삶에 있어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그런 귀한 이 진리를 붙들고 또 믿음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에 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귀한 그 성령의 그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짐짓 알지도 못하고 또 때로는 무시하고 살아가고 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그 역사를 민감하게 반응하며 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에베소 교회의 사람들, 에베소의 성도들을 볼 때에 그들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빠져있는 것처럼, 빠진 것을 보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 믿음의 여정 속에서도 빠뜨리고 살아가는 것이 없도록 정말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삶 살아가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